오늘 경기는 라치오 대 유벤투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매치업이죠. 오늘 경기는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 위치한 로마 올림피코에서 펼쳐집니다. 오늘은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날씨 속에 낮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오팅의 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킥오프로 시작합니다. 라치오 대 유벤투스. 마리오 만주키치. 자, 카운터 시도. 받을 수 있을까요? 오! 슈팅! 루카스 레이바. 밀링코비치 사비치. 밀링코비치 사비치. 길게 보냅니다. 루이스 알베르토. 알렉스 산드루. 알렉스 산드루. 왼쪽에서 치고 올라갑니다. 가로챘습니다. 마투이디. 만주키치. 만주키치. 골입니다. 중원에서 볼을 빼앗으면서 역습이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라치오, 경기 초반부터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상대의 경기력이 좋기는 했습니다만 초반에 말리면 플레이가 계속 꼬일 수가 있어요. 특히 초반은 주도권을 잡아가는 중요한 시간대인데 집중력이 부족했습니다. 미랄렘 피아니치. 호날두. 슛! 골! 들어갔네요. 이야, 벌써 2대0입니다. 힘이 실린 슈팅이 그대로 골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제대로 때렸어요. 선수 본인도 흡족해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유벤투스 추가 골을 넣었습니다. 점수 2대0입니다. 유벤투스로서는 2대0이란 스코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았으니까 이제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보여줄 수 있겠네요. 좋은 찬스. 스루 패스합니다. 끊었습니다. 왔어요. 슈팅. 골! 한 골 차로 바짝 따라붙습니다. 아, 마치 장인의 솜씨를 보는 것 같은 환상적인 볼 컨트롤입니다. 아, 골키퍼 나오는 것을 보고 정말 침착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라치오, 이제 한 점 차. 이 기세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박스, 와! 바로 올립니다. 아, 이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 이거는 운이 나빴네요. 유벤투스 상대의 자책골로 이렇게 한 점을 얻습니다. 운이 따르긴 했지만 이제 두 골차로 벌어졌거든요. 상대도 자책골로 멘탈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제는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열렸어요. 자, 갑니다. 이걸 막았습니다. 이걸 막아냅니다. 어려운 볼이었는데 잘 막아냈네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역습을 잘 막았습니다. 먼저 좋은 공격을 펼쳤지만 상대 역습에 슈팅까지 허용했어요. 항상 이런 역습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죠. 머리로 튕겨냈습니다. 멋진 선방입니다. 골키퍼 반응이 빨랐어요. 멋진 선방입니다.
루카스 레이바, 더글라스 코스타. 적절한 수비였습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 기회입니다. 헤딩! 골키퍼 선방! 임모빌레 측면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밀링코비치 사비치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발 밑으로 크로스. 미랄렘 피아니치. 라비오 뒤 공간을 봤습니다. 끊어냅니다. 공간으로 패스. 호날두. 오, 좋아요. 슈팅. 앞 세컨드 볼 찬스. 호날두 스루 패스 슛. 골키퍼의 선방. 크로스 와. 다시 갑니다. 슛 골. 이제 두 팀 세 골차까지 벌어집니다. 정확한 헤더였습니다. 좋은 헤더였어요. 침착하게 머리로 잘 밀어 넣었네요. 만주키치 두 골을 기록합니다. 유벤투스 세 골 앞섭니다.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좋은 드리블입니다. 자, 수비가 붙은 상황에서 드리블 슛. 이제 스코어는 도전차입니다. 지금은 공간을 잘 활용했습니다. 패스 타이밍은 물론이고 받아주는 움직임과 슈팅까지, 아, 나무랄 데 없는 골이에요. 키퍼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서 차분하게 건네진 과정 아주 좋았습니다. 라치오 앞으로 두 점 남았습니다. 임모빌레 뒷공간으로 기회입니다. 마투이디 전방으로 길게 패스. 끊었습니다. 밀링코비치 사비치.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뒷공간 노리는데요. 끊어냅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이제 하프타임으로 이어집니다. 후반전 45분입니다. 마투이디 미랄렘 피아니치. 마리오 만주키치. 자, 반격 기회입니다. 공간으로 패스. 루이스 알베르토, 루카스 레이바, 자, 왼쪽 봤어요. 열렸죠.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이야, 흐름 좋아요. 자, 올렸습니다. 슈팅. 골 들어갑니다. 후반 초반 갑작스런 득점입니다. 멋진 골을 기록했습니다. 맞습니다. 경기에서 저런 슈팅을 했다는 건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소의 훈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라치오 한 점 차로 따라붙습니다. 후반 이른 시간대에 득점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그걸 해냈습니다. 이 경기 승자 누가 될지는 다시 미궁으로 빠집니다. 스루 패스합니다.
끊었습니다. 루이스 알베르토 찔러주는데요. 키엘리니 패스 인터셉트 찔러줍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밀링코비치 사비치 측면으로 안쪽으로 띄우고 슛! 축하게 성공합니다. 이 경기장의 열기가 중계석까지 전해지네요. 이모빌레 수비를 따돌리고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패스 받는 타이밍이 대단히 좋았어요. 패스를 주는 선수와 사인이 안 맞았으면 옵사이드에 걸릴 수가 있었는데 완벽한 호흡으로 수비를 뚫고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찰나의 순간에 골이 터지는 게 바로 축구 아니겠습니까? 이모빌레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라치오 결국엔 동점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강팀끼리 붙었을 때는 좋은 기회가 그렇게 자주 오는 건 아니거든요. 기회가 왔을 적에 확실히 챙기는 쪽이 결국 승리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라치오 선수 교체입니다. 데리히트 일단 키퍼에게 유벤투스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역습입니다. 길게 찔러줍니다. 파울로 디발라 루이스 알베르토 뒷공간으로 오! 잘 들어갔어요. 상대 맞고 나가면서 코너킥 선언됩니다. 헤더! 잘 노려본 헤더였는데요. 흘러나온 볼을 다시 밀어넣어 봤는데요. 자, 오른쪽 측면을 노립니다. 뒷공간 노리는데요. 호날두 슛! 골키퍼 세바! 와! 이어지는 공세! 아! 라치오 안전하게 걷어냈습니다. 기세가 좋네요. 승리에 대한 집념이 느껴집니다. 와! 그대로 크로스 헤더! 골! 특기인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교과서적인 역습이에요. 역습할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타이밍도 아주 좋았습니다. 유벤투스 한 골 차로 앞서 나갑니다. 유벤투스로서는 이제 안심하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슛! 또다시 경기는 동점으로! 아, 드라마 같은 전개입니다. 이모빌레 수비를 따돌리고 차분하게 골을 기록했습니다. 방금 장면은 어떻게 보셨나요? 아, 지금은 본인이 직접 때릴 수도 있었는데 슈팅! 라치오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양팀 모두 결정적인 한 발이 부족합니다. 어느 쪽에서 균형을 깨뜨릴지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 와! 제쳤습니다. 몸을 던지는 수비. 아, 좋은 시도였어요.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하네요. 띄워서 주는데요. 키엘리니 패스에 가로챕니다. 좋은 공격이었어요. 남은 시간 동안 경기가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합니다. 스루 패스. 자, 역습인데요. 아, 좋은 찬스였는데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 아쉽겠어요. 뒷공간으로. 이건 옵사이드죠. 알렉스 산드루. 다시 깃발이 올라갑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양팀 볼다툼 치열합니다. 임모빌레, 켈리니 먼저 읽고 있었습니다. 반칙을 당했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이걸 막았습니다. 잘 막아냈습니다. 멋진 석방이에요. 크슬이 울렸습니다. 치열한 경기였지만 오늘은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지금까지